그런데 자리에 앉아도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으니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를 뒤집어주는데요. 아, 이거 표준이 있군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 이게 딱 맛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 이게 언제 익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번 돌아가실 때 먹으면 맛이 제일 좋아요. 은근히 칼국수가 익히기 어렵거든요. 모래시계를 두 번 뒤집어주면 딱 6분,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면은 국물을 머금고 탱글탱글, 국물은 면이 풀어져 더욱 부드럽게. 아, 아는 맛보다 맛있어. 한 수위라는 이곳의 칼국수. 쫄깃쫄깃 한 게 언제까지 해도 이거 풀어지는 게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쫄깃쫄깃한 게 면이 좋아. 아, 면이 뭐 탱글탱글하고 국물이 그냥 해산물 육수라서 해장 술 먹은 다음 날은 무조건 이걸 먹어야 돼. 아, 최고죠. 그럼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기는 면발은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드시기에도 딱. 어머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98세. 네? 98세시라고요? 칼국수 맛있으세요? 맛있네요. 맛있어. 그야말로 예술. 칼국수 면의 비법은요, 먼저 기계 안에 밀가루를 넣고 사장님만 아는 황금 비율로 식용유와 달걀을 투하. 만들 때 식용유는 밀가루의 그 찰진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계란은 쫄깃하면서 저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자, 이제 기계로 반죽을 일정한 압력과 속도로 치대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반죽을 비닐 안에 넣는데요. 뭘 하시려나 지켜봤더니 반죽을 밟고 올라서는 사장님. 이것이 바로 족타 신공. 아, 이거 전통식인데요. 네, 발로 밟고 계세요? 이제 밟아줘야 이게 나중에 이제 공기층도 빼고 이게 면이 이제 탄력도 있고 쫀득쫀득해지죠. 어머나, 10분간 밟아준 반죽이 딱 봐도 더 쫀득하고 찰기가 있죠.